네. 배달 관련 주인데요. 아무래도 배달이 점점 증가할 추세로 보신다는 거죠. 네, 그리고 사실 쿠팡도 배달로 저희 로켓 배송을 통해서 또 아주 각광을 받았던 거고 이슈가 됐던 기업이었죠. 네, 들어보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배달이 좀 요즘 트렌드에 굉장히 맞는 단어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비대면 시대가 좀 맞물려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배달 음식 증가가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물론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가 되었다라고 하지만은 여전히 배달에 대한 수요는 꾸준히 증가세를 보여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코로나로 인해서 급격하게 또 증가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당분간 이렇게 좀 배달 수요에 대해서는 오히려 추가적으로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국내 배달의 그 시장 1위를 차지를 하고 있는 배달의 민족의 경우가 주문 건수가 자체가 작년 전년 동기 대비해가지고 대략 40에서 50%가량이나 증가를 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제 생각에는 이렇게 코로나 사태가 완화가 된다 하더라도 이 배달 시장에 대해서는 꾸준히 오히려 성장이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워낙에 혼밥 쪽이라든지 이 맞벌이 부부가 또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좀 배달 음식에 대해서는 중장기적인 면에서도 하나의 트렌드로 좀 자리를 잡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지금 시장 속을 살펴본다면은 관련해서 뭐 결제주라든지 오토바이 관련주, 음식료 주들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좀 관련 소식들로 인해서 주가가 급등세를 좀 보이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부터는 이렇게 좀 상황에 따라서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종목들을 한번 살펴봐 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뭐 지금 배달 관련주로 전자결제 관련주도 있고요. 제지주도 있고 뭐 음식료주 등 종목별로 다 등락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 섹터 좀 전반적으로 짚어주실까요? 네, 최근에 특히나 음식료주라든지 결제 관련주들이 상승 흐름을 좀 보여지기도 했었습니다. 실제로 배달의 증가가 되면서 오히려 직접적으로 매출 성장세가 좀 높아져 있기도 하는데요. 뭐 대표적인 예로는 다날이라든지 앞서 말씀드렸던 흥국 F&B도 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 우리가 딱 배달 결제를 하게 된다면은 물론 전자결제부터 먼저 시작이 되게 되고요. 또 식당의 입장에서는 또 그만큼 재료를 또 공수를 해 와야 되기 때문에 음식료 업체에서도 상당한 또 수혜가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좀 돌아가는 분위기가 이렇게 좀 배달 위주로 좀 진행이 되고 있고, 또한 계속적으로 비대면 사회가 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좀 이러한 관련주들의 경우는 좀더 꾸준히 지켜봐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요즘 주목이 되고 있는 게 바로 음식료주인 것 같은데요. 이 음식료주도 마찬가지로 실제적으로 물론 이렇게 성장세가 좀 이루어졌다라고 하는데, 물론 집안에서 끼니를 해결을 하려는 어떤 좀 수요가 증가를 하고 있다라고 라고도 좀 생각이 들지만은 각각 식당마다도 계속적으로 그런 자재들을 좀 공수해 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매출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한 경기 회복세에 대한 기대감도 나타나주고 있습니다. 경기 회복세에 대한 기대감이 나타난다면은 오히려 돈을 풀려는 이렇게 소비자들을 좀 증가한다라는 것인데, 아무래도 요즘 외출이라든지 어떤 오프라인에서 생활할 수가 없다 보니까는 이 경기 회복세에 맞추어서도 다시 한번 집안에서 해결을 하고 또 집안에서 어떤 필요한 물품 이라든지 음식료 음식들을 좀 주문을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오히려 현재 흐름도 마찬가지이지만 좀더 중장기적인 면을 봤을 때는 이렇게 배달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는 종목들은 꼭 한번 살펴봐 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보유하고 있는 포트폴리오 내에 또 현대그린푸드 있는데 현대그린푸드도 뭐 지금 수익률이 나쁘지 않습니다. 뭐 앞서 좀 AS를 해드렸는데 그렇다면 가장 최선호하시는 종목은 또 어떤 종목일까요? 네, 제가 오늘 말씀드릴 최선호주는 KL 모터스를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모터사이클 쪽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물론 이렇게 조금 관련주로 제가 앞서 좀 여러 가지 언급을 해드리긴 했지만은 아무래도 오토바이 관련주의 경우는 좀 직접적으로 언급을 해드리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배달을 하게 된다면은 바로 배송을 또 해야 되는데 요즘에 제가 길거리에만 나가봐도 이 오토바이들이 굉장히 많이 다니고 있는 것 맞아요. 같습니다. 점점 동남아로 가는 느낌도 네, 있어요. 그 정도로 그렇습니다. 많아지고 있어요. 네, 아무래도 이렇게 좀 오토바이 수도 좀 증가를 하고 있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배달을 위해서는 이렇게 좀 이동수단이 좀 필수적으로 좀 작용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오늘 KR 모터스를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고요. 모터사이클 제조 전문 업체입니다. 국내 오토바이 판매량 1위 기업으로 좀 알려져 있는데 이 코로나 관련 배달 관련주로도 좀 부각이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워낙에 배달 산업이 흥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토바이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오토바이 판매량 1위를
차지를 하고 있는 KR 모터스가 부각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을 네.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장 긍정적인 모멘텀이 있는데요. 국내 최초로 전기 이륜차를 양산을 하고 있고 관공서라든지 지자체에도 납품하고 있는데 특히나 전기 이륜차 전문 기업인 그린 모빌리티가 바로 지분을 취득을 했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물론 배달을 떠나서 또다시 한번 좀 친환경 관련주로도 두각을 나타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네. 이번 그린 모빌리티 최대 주주의 등극을 통해서 시너지 효과가 좀 더 클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린 모빌리티의 경우가 뭐 전기 이륜차라든지 전기 삼륜차라든지 좀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이 기술력의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오히려 친환경 시대에 맞추어서 전기 오토바이 제품도 출시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네. 이렇게 비대면 시대와 맞물려지고 또 친환경 관련주로서도 새롭게 떠오르고 있기 때문에 키아 모터스의 경우는 충분한 성장 동력을 마련을 해나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나 딜리버리 쪽으로 매출이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배달을 위한 오토바이 활용도에 있어서는 충분히 반사 이익도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여전히 지금도 수익성 개선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네. 또한 어떤 실적적인 부분도 기대가 되는 부분이고요. 올해의 경우는 중국 합작법인이 JV의 본격적인 생산 가동이 시작이 되고 있고 신기종 출시라든지 또 OEM 스쿠터 도입 등과 같이 하나의 또 어떤 수익성 마련을 해나가고 있기 때문에 올해는 다시 한번 좀 실적적인 부분에서 개선이 기대가 된다라고 말씀을 네,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KR 모터스의 일본 흐름 보시면은 오히려 이평선이 21선에서 꾸준히 지지를 받으면서 상승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근래 최근에 거래량까지 함께 동반이 되면서 주가 상승 흐름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KR 모터스의 경우는 다시 한번 지지 라인을 확인을 하고 난 뒤에 반등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네. 월봉의 흐름 보셔도 워낙에 낙폭 과대가 되었던 종목입니다. 특히나 바닥권에서 이미 거래량까지도 함께 동반이 되면서 반등 추세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KR 모터스의 경우는 지금도 충분히 저가의 메리트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매수가의 경우는 1310원에서 1370원 사이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목표가의 경우는 1600원, 손절가는 1200원으로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참고하시기 바라고 네, 오토바이 운행하시는 분들 또 안전하게 다니시는 말씀도 좀 당부드립니다. 자, 오늘 저 테마 이슈 김진경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